2016년 8월 데뷔해 탄탄한 실력과 독보적인 음악 색깔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던 블랙핑크. 데뷔곡 휘파람부터 붐바야, 불장난, 마지막처럼까지 발표하는 곡마다 신나는 비트, 자꾸만 생각나는 가사에 포인트 안무가 더해져 전국에 내로라하는 몸치들까지 내적 댄스를 유발시켰다고 하죠. 2017년 발표됐던 마지막처럼 이후 1년간 공백기가 있었던 블랙핑크는 18년 6월 미니앨범 스퀘어업을 발매하자마자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타이틀곡 뚜두뚜두와 수록곡 Forever Young이 함께 사랑을 받으며 한동안 차트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뚜두뚜두는 대중들의 심장을 제대로 탕 저격시켜 무려 30일 동안 차트 1위를 지켰었죠. 조회수 요정 블랙핑크는 K-POP 걸그룹 가운데 3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뚜두뚜두, 마지막처럼, 붐바야에 이어 불장난까지 총 4편이 3억 뷰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뚜두뚜두는 무려 5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기록은 K-POP 걸그룹 중 블랙핑크가 유일하다고 하니 우리 불핑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실감이 좀 나지 않나요? 팬덤 블링크들의 사랑에 보답하려 올해 국내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블랙핑크. 데뷔 2년 만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꽉 채웠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송환리의 콘서트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멤버 제니의 개인 활동까지 시작되는데요. 곡 솔로는 발매와 동시에 국내외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고요. 여전히 차트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게다가 예능에서도 활약 중인 제니. 그동안 신비주의였던 블랙핑크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력 포텐을 터뜨렸는데요. 올해 이렇게 독보적인 활약을 보였던 제니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의 솔로 활동도 차차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몸이 둠칫둠칫 가만히 있질 않는군요. 더욱더 빛이 나는 블핑의 2019년도 기다려지네요.